매월 많은 금액의 보험료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와 설계사가 알려주지 않는 그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카드로 자동이체 할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회사별로요. 그런데 생명보험은 거의 자동이체가 안 되기 때문에 손해보험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보험회사는 카드 수납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좀 까다롭게 만들었죠. 근데 고객이 클레임을 걸거나 아니면 민원을 걸면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매월 받는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일정 부분에 뭐 1%나 3% 정도, 제가 카드회사는 정확히 모르는데요. 암튼 간에 그런 일정의 수수료를 카드회사에 주면은 그 금액이 무시 못한다는 거죠. 연간으로 따지면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 수납을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그래서 매월 자동이체로 현금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카드 수납이 많아지고 또 유지 부분에서 자동 수납으로 하면 아무래도 유지율이 좋기 때문에 카드로 하는 회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보험 몇 군데는 카드 수납 되는데요. 나머지 회사들은 카드 수납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보험의 횡포인데요. 그 반면에 손해보험은 카드 수납이 웬만하면 다 해줍니다. 다 해주는데 그 방법이나 절차를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카드 수납 안 되는 데가 많죠. 카드 수납으로 해놓으면 설계사들이 매월 25일이나 15일이나 자동이체 날 번거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설계사들이나 아니면 총무들이 그 카드 수납을 다 따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본사나 아니면 직영 대리점에서는 카드 수납을 하지 말라고 설계사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고객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제가 손해보험의 각 회사별로 어떻게 하면 카드로 자동이체 수납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 10개 회사 카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태수의 보험리보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회사 자동이체 되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메리츠화재입니다. 메리츠화재는 콜센터가 1566-7711고요.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끝납니다. 가장 많이 가입하면서 또 카드 등록하기가 가장 쉬운 회사죠. 그래서 전화 한 통화만 하시면 카드 번호랑 유효기간만 알려주시면 바로 그 다음 달부터 결제가 바로 들어갑니다. 자동이체로요. 그 다음에 하나손해보험입니다. 하나손해보험은 콜센터 1566-8000번을 전화하시고요. 고객이 콜센터 전화하는 후에 여기서부터 좀 번거로워지는데요. 지점을 내방하여 실무증 제시 후 카드 등록을 하면 끝납니다. 이세개 회사가 가장 편하긴 한데 메리츠화재에 비해서 하나하나 농협손해보험이 약간은 좀 까다롭습니다. 다음은 농협손해보험입니다. 농협손해보험은 콜센터가 1644-9000번이고요. 카드 납입 신청서와 그리고 신분증 팩스를 접수하시면 끝납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카드 납입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신분증과 함께 팩스로 보내셔서 확인이 됐냐 이러면은 바로 끝난다는 거죠. 이세개 회사가 보험회사가 자동이체로 자동적으로 되는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자, 다음은 좀 번거로운 회사. 그러니까 지점 총무나 설계사가 직접 매월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입니다. 그냥 이런 경우는 좀 번거로워서 지점이나 아니면 설계사가 좀 이렇게 뭐 다른 핑계 대던가 아니면은 좀 결제를 어거지로 하면서 정말 좀 이렇게 불편한 회사들인데요. 어쩔 수 없이 뭐 고객들이 원하면 해줘야죠. 근데 일이 점점점 많다는 거죠. 일단은 현대해상입니다. 1588-5656이고요. 콜센터 카드 등록 후에 담당자가 전사해서 매월 결제해야 됩니다. 카드 번호 이거 매월하기 때문에 번겁다는 거죠. 그나마 현대상은 양호한 편입니다. 왜냐면 카드를 등록을 하고 나서 매월 25일이든 15일이든 그냥 카드 결제만 하면 되는데요. 다른 회사들은 카드 번호나 유효기간에 이거는 매월 할 때마다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사나 지점 총무가 정말 피말리겠죠. 근데 매월 까다롭기 때문에 이게 한 명, 두 명이면 그냥 해줄 수 있겠죠. 근데 50명, 100명, 200명, 300명 되면 하루 왼종일 이거 카드 등록이랑 결제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 하루는 하루 날다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나 설계사가 매우 꺼려한다는 거죠. 자, 다음은 KB 손해보험입니다. 콜센터는 1544-0114고요. 전사에서 카드 등록을 하고 신청서 발행한 다음에 봉인 인증 후에 전사에서 매월 담당자가 결제해야 됩니다. 그냥 신청서를 발행하면 팩스로 이제 고객이 사인한 다음에 본인 인증 딱한 번만 하시면
바로 등록이 됩니다. 이건 등록 과정이고요. 그래서 전사에서 매월 담당자나 또 총무가 매월 수기록 결제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총무라고 말씀드렸는데 웬만하면 설계사들이 직접 다 해야 됩니다. 죽어나겠죠? 네. 그 다음에 DB손해보험입니다. 1588에 100번. 전사에서 매월 담당자가 결제를 해야 됩니다. 여기 또한 카드 등록이 안 되고 매월 카드 번호랑 그다음에 유효기한이랑 해가지고 따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설계사가 죽어납니다. 자, 다음입니다. 롯데손해보험 콜센터가 1588에 3344번이고요. 전사에서 매월 담당자가 역시나 직접 결제를 해야 됩니다. 설계사가 카드 등록은 안 되고 매월 카드 번호랑 유효기한이랑 매월 수기로 따야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설계사가 매우 싫어하는 보험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MG손해보험 콜센터는 1588에 5959고요. 이 또한 전산에서 매월 담당자가 직접 결제해서 카드 등록을 따야 됩니다. 이 또한 정말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설계사일 때막 진짜 하루에 300개, 400개를 해보니까 어우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신계약을 받으면 얘 카드 등록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에 비밀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 보면 다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고객들은 딴데는 해주는데 왜안 해주냐, 나는 소비자연맹이나 뭐 금감원에 민원 넣겠다 이러면 어부지로 정말 해줘야 되는데 정말 설계사들이 정말 힘들어 죽어납니다. 근데 고객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거는 이 내용을 들으시면 설계사랑 정말 뭐 고객 입장에서 좀 조율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다음은 홍구화재입니다. 1688에 1688 고객이 직접 앱이나 홈피에서 직접 결제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설계사나 아니면 내근직이 하는 게 아니고요. 고객이 직접 앱이나 홈피를 통해서 매월 결제하기 때문에 이거 매월 진짜 꼼꼼하고 부지런한 고객 아니면은 진짜 연체되거나 실효되기 일수란 거죠. 이거 대부분 뭐 설계사들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객이 직접 하면 이거 피곤해 나중에 그냥 포기합니다. 아 그냥 나 현금으로 자동이체 하고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다음은 대기업 삼성화재입니다. 1위. 1위 회사도 콜센터 1588에 5114로 전화해서 전사에서 매월 담당자가 결제를 해야 됩니다. 설계사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카드 등록을 뭐 등록이 자동이체로 되는 것도 아니고 등록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매월 카드 수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설계사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보험회사가 일부러 결론은 이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연맹에서는 카드 수납을 하라고 권고하지만 보험회사는 수납을 하는 대신에 번거롭게 하여 고객이 수납을 못하게끔 하는 셈임 꼴입니다. 또한 본사가 관여를 안 하고 자동이체 수납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사나 지점 총무에게 전달하여 내부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 설계사가 영업하면서도 카드 수납을 못하게끔 하는 셈이죠. 네. 설계사의 선택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카드 수납을 원하는 고객은 직접 제가 하거나 전 따로 비서가 있기 때문에 비서가 대행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카드 수납을 요청하는 건수가 많아지면 일부 설계사들은 매우 많은 양으로 매우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카드 수납은 고객 입장에서 당연한 권리이지만 설계사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카드 수납은 자동적으로 되는 자동적으로 되는 회사 세 군데밖에 없었죠. 그중에서도 매출화재만 콜센터로 한 번만 전화하면 그 다음 날부터 가능하지만 뭐 현대나 한화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회사 외에는 정말로 설계사나 지점 총무들이 정말 죽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조율해서 설계사랑 이제 고객 입장에서 조율해서 좀 유도 있게 하시는 걸좀 부탁하는 바입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